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끝난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는 다시 신냉전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죠. 남과 북도 오늘 각각 당시 자기 우방들과 정전 70주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죠. 우리는 북한의 침공을 유엔군과 함께 막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겁니다. 우리 정부 초청으로 부산을 찾은 21개국 유엔 참전 용사들은 70년 만에 전우들과 재회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젠 지팡이와 보청기에 의지해야 하는 백발의 노병이 됐지만 전우의 묘비에 바치는 경례는 절도가 넘쳐 흐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낸 70년 전 그 전우회는 이제 뜨거운 눈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보내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in Korea. Thank you so much. I'm so honored to be here and to see what your country has done.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 파견됐던 21개국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이 유엔군 첫 파병지였던 부산에 모였습니다. 한 노병은 손수 종이에 적어온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어루만지고, 다른 노병은 옛 전우의 묘역에 흰 국가꽃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And they gave it to all the Canadian vets to put on a grave here. And I asked permission for me to put it on my buddy's grave. I think it's a beautiful setting.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이 노병들에겐 큰 감동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It's my first visit back to Korea since 1954, and the transformation is a remarkable tribute to all of you. Well done. 전날 열린 기념식에선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가탤런트 우승자인 콜린 테커리 옹이 부산에 잠든 전우들에게 아리랑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